소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색깔 이뻐? 네,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김치 소스. 무를 채를 쓰지 않고 예, 크게 크게 썰어서 갈아서 씁니다. 무즙으로 김장 양념을 합니다. 순무 긴장했던 곳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먼저 육수물입니다. 자, 육수물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불려줍니다. 자, 뭉개에다 액젓을 넣어주세요. 거의 반. 자, 고춧가루를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즙을 넣습니다. 무를 갈아서 넣는데요. 생강하고 무즙을 넣어줬습니다. 그 전에는 물 채를 썼는데 무즙을 써서 예, 합니다. 자, 무즙. 여기는 사과, 사과 갈은 거, 그 다음에 생강 갈은 거, 예, 그 다음에 무 갈은 거.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가 고춧가루처럼 아주 밝게 물이 듭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예, 그리고 국물도 참 시원하고요. 무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김장을 하기 시작한 거는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맞나? 올해 4년째지, 그치? 자, 이제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불어났으면 예, 찹쌀죽을 넣습니다.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않나? 오징어 넣더라고요? 예, 오징어. 지난해 넣었는데 오징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전에는 명태 코다리를 썼는데 예, 오징어를 쓰니까 또 좋네요. 자,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색깔 이뻐? 예,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김치 소스. 자, 속재로는 순무순하고 갓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순무에서 부드러운 잎을 골라서 예, 사용합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속재를 넣겠습니다. 속재료는 예, 순무순, 그 다음 파, 소파입니다. 그 다음에 갓 얹어 주겠습니다. 색깔 진짜 이쁘게 나온다. 그치, 색깔 이쁘지. 자, 이제 배추 속이 완성됐습니다. 텃밭, 김장, 속재료 완성입니다. 자, 한 시간 정도 물을 충분히 뺀 배추를, 예, 예, 속을 발라줍니다. 자, 겉으로 바른 다음에, 위에서부터 들고, 한 장씩 내리면서 발라주겠습니다. 자, 김장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마쳤습니다. 텃밭 김장 완성입니다. 무를 즙을 내서 김장을 했습니다. 무채를 쓰지 않고 무즙을 내서 김장을 마쳤습니다. 예, 배추는 겨울에 쌈용이나 이런 것은 길렀는데요. 김장용은 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천 마을에서 예, 절임 배추를 신청했습니다.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좋네요. 자, 상자에서 꺼냈는데요. 바닥도 예,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5번 정도 씻어서 보냈다 그래서요. 다시 씻지는 않고 아, 지금 수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면이 아래로 가게 예, 이렇게 놓습니다. 홍천배추. 홍천배추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저렴하더라고. 근데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또 소비자들 불만도 조금 있는 제품이야. 뭐 상하거나 잘못된 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면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갖고 오자마자 괜찮은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건 괜찮아. 네, 이건 괜찮아.
자, 배추 60kg, 그 다음에 알타리 40kg, 그 다음에 순무 20kg. 자, 이렇게 해서 120kg의 김장을 하고 팝니다.